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뉴스픽.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뉴스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북허상 후보에 올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주토끼의 저자죠. 정보라 작가. 시간 강사로 그동안 일했던 대학교를 상대로 지금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어제가 이제 첫 번째 변론 기일이기도 했고요. 이 소송 내용과 쟁점 또 정 작가와 대학 측의 양측의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제 3대 문학상으로 불리우는 북허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의 저주토끼란 작품으로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있는데요.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학 강사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 지급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핵심적인 부분은 지난 10여 년 이상 연세대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정보라 작가가 네. 이제 한국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이 집회에 참여를 했고 이게 원래는 그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에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사법에 네, 강사법에 따르면요. 고등교육법에 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난 10여 년간 근무를 했지만 전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행법상 주 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이제 관행적으로 그리고 판례상 이게 3배 준비기간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시간은 5시간이지만 그거의 3배 정도를 총 준비하는 시간으로 총합을 해서 이거에 준해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작가의 그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최소 4배에서 10배까지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진행될 뿐 진행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적 평가나 제출 그리고 과 내에서 책을 집필할 때 따른 원고 수집 편집 교정이나 네. 또 교수들의 학술업적 자료 수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사실은 수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핵심적인 쟁점으로 보고 이 집회와 또 그리고 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 작가가 언급을 했죠. 자신의 이 노동운동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해직 강사가 아니고 본인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소송도 이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른 강사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정규직 강사들의 현실 두 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대학 비정규직 강사들 보면 지금 현재 근로시간을 강사 시간만을 좀 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컨대 일주일에 3학점 강의를 하면 그걸 3시간인데 네. 실은 강의 3개를 진행을 해도 그러면 주 9시간 근무 그러네요. 되지 않고 네. 그게 지금은 이제 강사법 2018년도에 통과가 돼서 2019년도 8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네. 그 법 이전에도 이제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주휴수당의 적용을 안 받게 되고요. 왜냐하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도 4조에 보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다음에 4주간 평균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군요.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방금 기준에 따르면은 이런 시간 강사들은 그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렇겠네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대학은 특성상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대학이 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1년 미만으로 이제 근로가 잡히기 때문에 그것도 퇴직급여 보장을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이러한 경향에 제동을 건 판결들이 최근에 나왔어서 이번에 지금 정보라 작가의 이 소송도 저는 원고 승소 판결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광주지법 에서 최근 판결이 나온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정부지법에서 판단을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 강의가
그 강의 근로 시간만 강의냐 방금 이제 조성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비 시간. 아, 준비 시간도 그 근로에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의정부지법에서는 3시간 강의면 그 준비 시간은 그 강의 시간의 2배. 그럼 6시간으로 보고요. 그러면 예. 강의 시간 3시간 기준하면 총 9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 시간 강사도 몇 년에 중단 없이 계속 반복으로 계약을 갱신한다면 네. 방학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본다. 계속 근로로 본다. 그래서 만약 6개월 네. 상반기 6개월 하반기 뭐 6개월하고 방학 기간 뭐 2개월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1년 동안에 계속 근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광주지법 판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아. 그래서 이 같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 작가님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마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강의를 세 과목 정도로 했던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배로 그러면 산정을 한다면 예. 18시간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18시간 넘네요. 아니요, 9시간에 그다음에 18시간을 더 포함하는 거니까 27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게 그 기존 판례들이 1, 2심에서만 나온 판례들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서 아. 지금 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소송이 갖는 의미는 기존 판례들에 더해져서 또 하나의 승리가 되는 그러니까 승소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네. 대법원 판례로도 확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요. 그러네요. 그거에 따른 이제 대학 강사들의 처우도 입법적으로 좀 개선될 않겠나. 방향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 네, 이번 소송에 대한 뭐 전망 같은 경우에는 또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사회 운동적이거나 우리의 어떤 사법적이고 입법적인 의미가 좀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인데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등교육법의 이른바 강사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간 강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학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고 1년 이상을 기본으로 이제 채용하고 또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한 강사법이 통과되기까지 굉장한 우여곡절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또 그러니까 수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시간 강사로서 여러 학교를 뛰면서 열심히 또 생업을 병행하던 분들이 신변을 비관하면서 생을 마감하기도 그렇죠. 하고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촉매제가 되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또 농성투쟁이 있었고요. 네. 그 끝에 어렵게 정말 이렇게 주장하셨던 거에 비해서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강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즌2로서 우리의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등교육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학 교육률이나 이런 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OECD 국가 중에 1위를 이미 넘어섰고 아.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인문계로 진학한 경우에는 대학에 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화로 정착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고등교육의 수준이 정말 보장되기까지는 많은 시간 강사들이 기여를 해왔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근데 이게 강사법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문제를 좀 제기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기자견문 전문이나 또 관련된 기사들을 보시면 이게 해직 투쟁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학교로부터 교원 지위가 해직이 됐을 때에 그렇죠. 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부커상 후보 지명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네. 이제 사립학교가 국립학교의 또 강사비가 60%에 준합니다. 그 아.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쟁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입법 보완을 해내겠다. 그리고 판례를 남기고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미로 선제적으로 이 상황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판례를 남기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3배 수준에 지금 준해서 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강사들에게 부여되는 일들 그리고 책임 범위
범위라든지 그리고 지휘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법조문과 현행 관례상 유지해왔던 것과 굉장히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조 측에서도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목조목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투쟁이 될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내용들을 보니까는 지금 강사법이 뭐 3년 전부터 지금 시행은 됐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실효성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기준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부도 이제 관련 부서고요. 또 국회도 아무래도 입법을 해야 된다면 또 보안 입법을 해야 된다면 국회도 관련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강사법이 2019년 8월부터 이제 시행되면서 교원 지위 부여, 그다음에 1년 이상 임용, 그다음에 네.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 그다음에 방학기간 임금 지급,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그다음에 4대 보험 의무화. 이게 그 골조거든요. 네. 3년째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잖아요. 당연히 퇴직금, 그렇겠죠. 4대 보험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 5시간 이상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 시간을 우선은 제외하고 그냥 빼고. 강의를 하는 그 시간이 주 5시간 이상 강사. 그러면 그 우정부 집업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에 예, 15시간 이상 근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강사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보조를 해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퇴직금의 70%는 국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학진흥기금으로 0.9% 나머지는 저리대출 해주는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또 이런 지원들은 대부분 한시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지원이 또 몇 년 좀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이 그때 책임을 다시, 져야 되는 거군요. 네. 다시 대학이 책임을 지게 되고 그게 또 다시 인력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3년 재임용 기간 보장이 끝나는 시점에 또 대량 실 우려 등의 또 문제도 그렇죠. 있고요. 다만 지금 직업능력개발 그 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네. 어쨌든 이 강사법 시행 이후에 박사학위 취득 시점에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가는 결정률은 감소를 하고 비정규직 풀타임 일자리로 진로를 결정하는 비율은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비정규직 시장한 강사도 양질의 일자리의 양은 조금 늘었다는 건데 네. 저는 이 양적 고용 증대를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금 산정에 대한 기준은 생겼지만 이 재정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고 그러네요.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각종 수당에 대한 산정은 또 잘 안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정보라 작가 소송도 주유수당하고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그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퇴직금은 뭐 15시간 이상 근로면 지급한다라고는 했지만 네. 주유수당도 15시간 이상 근로여야 지급하는 건데 뭔지. 이 비정규직 근로의 주유수당을 산입할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가 그냥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교육 부와 고용노동부가 그러네요. 최대한 좀 빨리 협의를 해서 이걸 소송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침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조 대표님께서도 좀 더 개선 방안을 얘기를 해주시죠. 네,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게 다가오는 것은 등록금은 날로 높아지는데 교원의 지위나 생활 안정에 대한 문제 해결 역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비용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또 이제 대학 등록금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2020년 기준 자료이긴 합니다만 누적 적립금이 1,000억 원이 넘는 대학이 국내 20개가 넘었습니다. 누적 적립금.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이후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는 비용인 거죠. 예.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이제 높여서 받을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쟁력에 맞게 교원의 수준도 높이고 강의의 질도 높이고 학교의 그렇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또 비용을 높이고 맞습니다. 또 일정 부분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국고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있죠. 지원들도 또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강사법 시행 이후에 좀 일각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였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강사 수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방금 막 연구를 마치고 돌아와서 강의 인력으로서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젊은 강사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강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산업협력의 형태로 자신의 지위기를 가지고 다른 데서 일을 하면서 강의
강의를 내 파트타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사를 대량 고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네. 일정 부분 그런 데이터가 또 확인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결국에 피해를 누가 보느냐.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했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재정비가 좀 필요한 그러네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커상 후보로 지명되기 이전에도 뭐 강의의 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로부터 수차례 총장 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주목하고 또 국내에서 또 교내에서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높은 네. 질을 유지하는 강의를 하고 있었던 이 분이 전임 교원으로 되기까지 어떤 것이 과연 문제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어떤 기준으로 네, 전임 교원으로 네, 되는 이른바 건지 이른바 이렇게 대학 교원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하늘과 여러 가지 뭐 덕이 필요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네. 본인이 전공한 분야에 또 시점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사실은 많이들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또 일정 부분에 뭐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연구 실적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강사들이 정말 기준을. 전임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드는 것도 그러네요. 예, 이 소송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그 비용이 사실은 소송 비용보다도 더 작을 것으로 예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예, 소송입니다. 네. 자, 앞으로 또 말씀해 주신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회가 어떻게 또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지도 좀 지켜보면서 이 문제 계속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봐야 되겠네요. 국방부가 지금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관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민주당 서른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등 여야 의원이 BTS 예.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하면서 빠른 결정을 촉구했고요. 이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 데드라인을 좀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간 이종석 장관이나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해서 병역자원 부족과 공정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날 국회에서는 좀 기류가 변화한 겁니다. 아. 이종석 장관은 경제적 차원, 뭐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의 다양한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국가 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고 빨리 결정하겠다, 결정을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물론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특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에 따른 어떤 병역 자원의 부족 문제, 국위선양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현행법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예술 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 네. 병역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대중문화예술인은. 네. 다만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문화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영 연기는 가능하고 이에 현재 지금 30세인 BTS 멤버의 진이 올해 입대를 해야 되는 되는군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이거에 따른 빠른 판단을 내리라는 촉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뉴스에서 정치권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지금 국익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면에서 지금도 가수나 배우가 이제 입대하면 보니까 군 뭐 뮤지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출연도 하고 네. 군악대 활동을 주로 한다는 걸 저희가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연예인에 대한 너무 혜택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서 국익을 위한 병역 특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특별히 이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에 있어서는 네. 지난 수년간 방탄소년단이 국익을 정말 국가의 위상을 뒤높이고 굉장히 국익에 기여하고 있고 기여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와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굉장히 핵심을 잘못 짚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안은 정치적인 책임과 결정이 남아있는 문제고요. 아.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국익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
문제가 아니라 예.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준과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방탄소년단의 팬입니다만 그렇다면은 국가대표로서 사실은 국가의 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십 년간 좀 관례적으로 우리가 쌓은 매뉴얼에 맞춰서 진행을 해왔던 체육인들과 대중문화인 간의 차별적인 어떤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을 선례로 했을 때 그에 준하는 향후에 나오게 될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1위를 찍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연기자들에 대해서는 네. 그렇다면 전 세계 뭐 넷플릭스에 주연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배우는 어떻게 병역 특례를 할 것인가로 문제가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누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책임을 지고 이 시안에 대한 결정을 네. 내려야 되는 것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방탄소년단이 정말로 어떤 많은 롤모델이 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만 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성공한 연예인이 됐다고 해서 더 가치 있게 보여지고 그렇지 않은 많은 일반적인 청년들은 당연히 국익에 종사하기 위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전제와 이런 의식을 좀 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군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복역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가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셋업이 네.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의 논의가 더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부라님께서. 네. 저도 이게 뭐 몇 년 전에 아시안게임 1위 그 대상자의 그 병역특례 꼼수 논란들이 좀 있었고 네. 군복무가 지금 의무인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적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법의 형평성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병역법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이나 체육 요원. 근데 이게 예술이나 체육에 대한 병역 특례가 이 요원 제도가 병역 면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례하면 다 병역 면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시각이 좀 있어서 그게 아닌가요? 부정적인 반대도 있는데 아니, 4주간의 기초훈련 그걸 받아야 다 되고.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직역에 따라서 이제 활동은 하지만 이제 그게 소집이 이제 해제가 되면 그 예비군 훈련도 다 마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특 해죠. 어떻게 보면 혜택을 혜택을 받는, 예, 혜택을 네. 받는 건데요. 그래서 체육이나 예술 분야는 존재하는데 왜 대중문화 예술에는 그렇죠. 해당되지 않느냐. 저는 이 법의 어떤 형평성상의 문제. 제도 설계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국방부도 뭐 지금 문체부도 거의 다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논의가 저는 그래서 혜택을 줄 거면 형평성에 맞게 다 주고 안 줄 거면 아예 다 폐지를 하고 그런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누구는 국위 선양하니까 더 주자 이런 식의 방법은 전 정치권에서 그렇군요. 잘못된 논란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본적으로 좀 형평성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람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